나노들을 만나기 왔습니다.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아 지체 없이 바로 모시겠습니다. 아 또 왔어. 계속 올 겁니다. 계속 올 겁니다. 계속. 안녕하세요. 야노두 윤지웅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또 규식이네요. 또 진짜 채널명에 딱 맞게 또 규식이네요. 또 규식. 지난 시간에 공 던졌을 때 탑 포지션이랑 허리 쓰는 타이밍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죠? 그 몸이 앞으로 숙여진다고 하셨어요. 그렇죠. 상체가 조금 쏠리기 때문에 오늘 그 쏠림 방지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아 좋습니다. 우리가 상체가 쏠린다면 결국에는 빨리 떨어진다는 거예요. 전문용어는 러싱이라 그러거든요. 그 러싱을 되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는 공을 위로 던지는 거예요. 공을 위로 던지면 아무래도 방향성이 위로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토킹이 되겠죠. 두 번째는 상체가 이렇게 쏠리는 거를 제가 억지로 막는 거예요. 막아서 상체 쏠림을 방지하는 이 두 가지를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죽여버릴게요. 다시는 못 듣고. 또규식. 자 일단은 뭐 간단해요. 그냥 공을 잡고 약간 대각선 15도 정도. 아 알겠어요. 그냥 위로만 던지세요. 아무 생각하지 마.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한번 옆에서 봐주십시오. 한번 해보세요. 오 좋아요. 그렇게 세게 안 던져도 되는데. 아, 그래요? 네. 허리가 이 허리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. 그때도 좀 아쉬웠던 거예요. 자신의 제2의 멤버 정규식입니다. 35. 와. 35 밖에. 와. 더 쓸 수 있다. 아, 더 쓸 수 있다. 그러면. 140 갈 수 있다. 갈 수 있다. 가자. 선수 위로 가자. 오! 좋아요. 아 죄송한데 배 추울 것 같아요 지금. 투수들이 와. 이래서 코 운동, 복근 운동, 하체 운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. 코 운동? 아 오케이. 아 이거 쉽지 않네요. 좋아요. 그냥 이렇게 지금 괜찮습니다. 어 지금 좋아요. 오케이. 자 던지고 나서 스톱 한 번만 할게요. 스톱이요? 네. 오케이. 아,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체가 안 쏠리죠. 아 예. 성차 하나. 네. 된 거야. 아 이런 느낌인가? 네. 이 머리랑 이 같이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야. 그럼요.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. 상체를 숙이면 릴리스가 앞으로 온다. 들어봤죠? 네. 저희가 어렸을 때 약간 옛날 야구. 상체를 쓰려고 하는 순간 팔은 멀어지고. 그러니까 이게 남아 있어요. 남아 있어서 팔이 가고 그다음에 따라. 오. 야구를 잘 배워야 됩니다. 그래서. 그렇죠. 야나드 윤증은 항상 올바른 자세와. 자 이번에는 네. 다리를 벌리고 우리 요 기본 자세 하죠. 우리 연습 네, 네. 그 자세 한번 치워. 오케이. 자 여기서 그냥 던지면 되는데 잘 보세요. 제가 손을 여기다 놓고 네. 이 손을 안 대게끔 던져주세요. 허리 턴. 그렇죠. 지금도 대이죠. 네. 네. 이게 대인다는 건 뭐냐면 결국 상체를 자꾸 가려고 한다 그런 거. 오케이. Do you understand? Yes. 오케이. 허리 얘 안 닿아야 되는 건가? 그렇죠. 그럼 이걸 왜 놔뒀겠어요? 오케이. 그렇죠. 자 여기서 근데 약간 빠져. 일로 와봐요. 내가 시범을 한번 보여줄게. 여기서 보세요. 허리를 뜨면서 그냥 탕. 아 근데 아까 저 또규식님은 이렇게 네, 맞아요.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제자리에서. 아 이거 우리가 팽이를 돌죠. 팽이. 네. 제자리에서 이렇게. 그러니까 방망이 칠 때도 맞아요. 만약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돌린다고 쳤을 때 그냥 제자리에서 이렇게 돌려. 맞습니다. 제자리에서 이렇게 스파이를 하시고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자리에서 허리. 그렇죠. 지금처럼만 다시 허리만 허리 제자리에서 허리 그렇죠. 안 나가죠. 아 이러니까 지금 완전 얘 이만큼 본 다음에 라스트 허리 제대로 라스트 딱 잡고 잡고 상체 잡고 제자리에서 팽이 돌듯이 턴 그렇죠. 근데 딱 안 나가고 지금 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 상태에서 릴리스가 왔다고 치면은 쭉 오면 보세요 상체 안 나가 그럼 자세가 이게 아 몸이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가고 나서 이제 그렇죠. 아, 알겠습니다. 아, 오늘도 감사합니다. 아유. 너무 재밌어. 다음에 오지 마. 다음에 오면 또 옵니다. 이제 또.